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신기한 휴대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무슨 휴대폰이냐면 바로 삼성에서 얼마 전에 국내에 출시한 갤럭시 A80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 아니고요. 제 이웃 중에 딤블루라고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휴대폰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리뷰를 해도 된다고 빌려주셔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제품이 아니에요. 국내에 출시한 갤럭시 A80하고는 좀 기능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리뷰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부분 말고 이 휴대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갤럭시 시리즈는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노트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뭐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폴드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번외로 치더라도 그 두 가지 시리즈가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S 시리즈보다는 아랫단계 라인업으로 따지면 중급기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A 시리즈의 S 시리즈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신기술 같은 거를 먼저 선 탑재를 해가지고 베타 테스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휴대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내에 내고 있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베타 테스터지만 좋게 말하면 신기술을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S 시리즈보다 아랫단계의 라인업이기 때문에 휴대폰 자체 가격이 더 저렴해서 뭐 약정 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공짜폰 수준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장점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 후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보다 화질이 좋으니까 더 좋은 화질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따로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죠. 네, 이 디스플레이 삼성에서는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구멍도 없고 노치도 없는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덮여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어요. 당연히 패널은 OLED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좀 더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평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엣지가 아니에요. 갤럭시 S 시리즈의 엣지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엣지가 없다는 거거든?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는 진짜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화면 비율도 20대 9 비율인데다가 사이즈까지 크니까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패드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휴대폰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30G가 탑재가 돼 있는데 스냅드래곤 730보다는 성능도 약간 더 높고 게임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옵션 보시면 화질 같은 경우는 HD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HD에서는 높음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밸런스 아래로 내리면 울트라까지 설정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HD의 높음으로 해서 게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뭐 딱히 끊긴다는 느낌은 없네요. 낙하산 타고 내려갈 때는 조금 끊기는 느낌인데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디가 오케이. 오, 모바일 버전이 원래 이렇게 풀이 많았나? 점프. 오! 앞에 사람. 아! 네, 그것 말고도 좋았던 부분은 그립입니다. 엄청 완만한 곡선 처리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내 손 안에 이렇게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 요즘 휴대폰들도 약간 라운드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립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은 그립감 하나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도 좋은 게 있습니다. 측면이나 뭐 후면 보시면 뭔가 열 수 있는 게 없죠. 휴대폰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온스크린 인식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런 보급기에 들어갈 만한 기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넣어줬어요. 물론 이것도 약간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인식이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겨울철이라 지금 손이 많이 건조한데 손이 엄청나게 건조해진 상태로 이걸 인식을 하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게 지문이 3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일반 상태, 하나는 물에 약간 젖은 상태, 하나는 건조한 상태, 이렇게 3개를 제가 등록을 해놓고 썼는데 거의 웬만하면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페이를 지원을 합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갤럭시 폴드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삼성페이는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에 거의 넘버원,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삼성페이 이 보급기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25W짜리 거기다 그 충전기까지 동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무선 충전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보급기라서 무선 충전 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해요. 그리고 요거 5G는 안 돼요. LTE 모델입니다. 당연히 5G가 LTE보다 속도면 그리고 뭐 레이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장점이에요. 근데 그건 뭐다? 5G가 온전히 다 터졌을 때다. 근데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지만 지방에 사신다면 이제 더 5G를 사용하시기가 힘드실 거기 때문에 LTE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5G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그때 나오는 5G 모델을 뭐다 사시면 돼요. 그때 가서. 여기까지 이 휴대폰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카메라를 제가 안 보여드렸죠. 카메라는 테스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모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리고 광각 나눠가지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광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동영상을 이렇게 뒤집으면 광각으로 일반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없는 거냐면 아니요 있어요. 국내 모델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슈퍼스테디는 또 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 말고 뭐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돼요. 초광각 안녕하세요, 일반각 좀 넓게, 그리고 일반각 이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해상도를 FHD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4K로 돌리면 전면 카메라로 해도 네 없어요. 광각이 이 휴대폰의 카메라는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심도 카메라 총 3개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메인 카메라예요. 메인 카메라의 4800만 화소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 3대 4 비율 여기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왼쪽 위에 3대 4 H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3대 4 비율의 4800만 화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찍었을 때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빛이 확보가 되는 주광에서는 진짜 선예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도 당연히 1200만 화소보다 4800만 화소가 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800만 화소로 찍은 게 더 좋아 보였어요. 왜 그럴까? 화소에 담기는 빛은 1200만 화소 쪽이 훨씬 더 많은 빛이 담길 텐데 왜 4800만 화소 쪽이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어요. 그리고 광각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찍을 수는 있습니다. 주간에도 그렇게까지 화질이 좋다는 느낌 못 받았고요. 야간에는 와 진짜 못 봐줄 정도의 그 정도 화질입니다. 아무튼 사진도 굴인데 이제 이 카메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은 동영상을 찍기에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OIS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아예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비빌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EIS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보정을 하네. 그 손떨림 방지가 탑재돼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빛이 확보된 낮에는 쓸만한데 둘 다 없습니다. 그나마 슈퍼스테디가 있긴 한데 그 슈퍼스테디를 켜면 화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주간에도 슈퍼스테디 킨 거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면 막
작살났죠? 뭐 브이로그용으로는 짐벌을 쓰시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고정시켜놓고 쓰는 거 빼고는 못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에 OIS도 탑재되어 있고 EIS로 손떨림 망진도 킬 수 있어서 진짜 와 너무 좋았어요. 후면에 디스플레이만 달려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진짜 정말 깔끔하게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OIS는 없지만 전자식 손떨림 방지는 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슈퍼스테디 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질도 깔끔하고 브이로그용으로 적당한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김블루님들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휴대폰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후면 카메라의 좋은 화질로 디스플레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반쪽짜리예요. 화질 좋은 걸로 찍으려면 손떨방을 포기를 해야 되고 슈퍼스테디를 키면 그 광각의 똥같은 화질로 찍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간에 찍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또 별로 좋다고 못 느끼시잖아요? 제가 야간에 찍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슈퍼스테디 키고 찍은 화면 지금 보시면 와 이거는 현세대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저희 막 진짜 휴대폰 진짜 그 막 쿠키폰 막 그런 거 나왔을 때 찍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화질입니다. 지금 이게 전면 카메라로 돌렸을 때 초광각으로 동영상을 못 찍어서 그렇지 후면 카메라 상태에서는 그래도 FHD로 해상도를 내리면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동영상은 브이로그용으로 찍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진용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삼각대에 고정시켜두고 찍거나 아무튼 그래요. 그거 말고 이 휴대폰 단점들 뭐 짜잘짜잘한 거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충전 없는 거 하고 방수 망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퐁당하면 네 끝장나고요.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 사이즈가 6.7인치라고 했죠? 큰 화면이 들어갔으면 뭐죠? 당연히 휴대폰 크기도 커집니다. 휴대폰 사이즈가 갤럭시 S10이랑 비교해서는 한참 크고요. 노트10 플러스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께는 9.3mm로 그런 제품들보다는 더 두꺼워요. 거기다가 노트10 플러스 무게가 196g이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은 220g입니다. 갤럭시 폴드보다야 가볍긴 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기능 하나 빼고는 가격 대비해서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보다 사진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서 나머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좀 저렴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이로그 유튜버들한테는 추천을 하는 모델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